여보, 여기가 우리가 새로 살 잉시트라는 곳이야. 왠지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같은데, 여보? 아, 여기가 약간 내가 옛날에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시골인데 아주 살기는 괜찮은 곳이야. 얘들아. 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 동네란다. 잘 봐도. 에이, 거짓말. 왜? 좋잖아. 전에 살던 동네랑은 너무 다른데? 아, 마을도 조용하고 그건 괜찮은 곳이라니까. 아, 근데 그나저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아, 자. 여보, 핸들 잘 꺾어요, 잘 꺾어. 차 부딪히면 안 되는데. 키스한다. 아, 마을이 정말 좁다. 그치, 여보? 아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엄청 넓고 있지. 엄청 좋아, 얘들아. 저기 보인다, 저기. 저기가 우리 집이야. 아따따따따따따! 엄청 좋지? 아따따따! 자, 여기서 내리자, 얘들아, 이제. 아따! 됐다. 저기, 이삿짐 아저씨들이 우리 짐을 나르고 있어. 우리도 짐을 좀 나르자, 얘들아. 아, 좋아.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얘들아. 봐봐. 어때? 와! 엄청 크지? 우와, 너무 크다. 여기 앞에 막 밭도 있고 주위 사람 동네 사람들도 엄청 착하다고. 당근이가 이거 뜯어 먹어도 돼? 아, 당근 이거 안돼. 저쪽 앞집 할아버지가 하시는 당근이라고. 안돼. 혹시 이삿짐 센터 아저씨? 네,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요? 우리도 빨리 이삿짐 나르는 거 도와주자. 그래. 그래. 무겁네. 엄청 무겁네. 아저씨 고생 많으셨다. 아유, 되게 힘들어요. 아이고. 얘들아, 빨리 날라. 야, 집이 엄청 크고 좋죠, 아저씨? 저희 집이. 예, 이런 집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아, 근데 아저씨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나요? 아, 저요? 아니, 네. 저 이 동네 처음 와보는데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여보,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주 착하실 거야. 이웃집 아저씨도, 그치? 아이, 그렇겠지. 아무래도 공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다 좋다. 그럼. 아저씨, 짐 다 날랐나요? 예, 다 날랐습니다. 아, 그러면 주님만 가보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돈은 주셔야죠. 아, 돈이요? 아, 나중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씨 가자고. 아유. 가자. 야, 여기서 우리 집이 옷을 달더니 너무 꽃만 같아. 아유. 와, 얘들아 모두 나와봐. 아, 따따따따따. 왜? 봐봐, 여기에 이제 우리 이름이 써있다고.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 동네는 옛날처럼 막 도시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라고. 자, 일단은 들어와봐. 일로 들어와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차고가 있어, 얘들아. 어때? 엄청나지? 이거는 이제 우리 아빠 차야. 이거 한 대 샀어. 잘 살았어, 여보. 아, 맞다. 바둑이는 어딨지? 바둑이도 택배 아저씨가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 깜짝이야. 여기가 이제 바둑이가 살 공간이야. 바둑이네 집이지. 자, 그럼 여기다가 바둑이 집 좀 설치해 주자. 바둑이가 여기 있었구나. 난 더 두꺼운 줄. 야, 바둑아, 이거 개껌 먹어라. 됐다. 아, 네가 먹으면 어떡해. 다 죽을 거야. 얘들아, 집 새 집 오니까 어때? 엄청 좋지? 응, 좋아. 여보도 좋지? 아이, 너무 좋아. 일단 집이 너무 넓은 거 같아. 아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빨래도 하면은 빨래도 잘 마를 거야. 햇빛도 잘 들어오는 거거든. 야, 집이 엄청 넓어? 일단 애들아, 여기는 아빠가 이제 일할 공간으로 쓰려고. 여기는 서재로 쓰려고 해. 여기 내 방 할래. 아, 안돼. 네 방은 2층으로 할 거야. 에이, 그래봤자 덤덩이랑 같이 써야 되잖아. 맞아. 덤덩이랑 같이 써야지. 아직 덤덩이는 어리잖아. 아다시라.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야, 부엌. 오, 내가 평소에 있을 곳이네. 아, 그럼 엄청 넓지? 부엌이 엄청 넓어졌어.
다 좋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TV 보면서 만화 영화도 보고 여기가 바로 거실. 거실. 건강이는 이따 여기서 뽀로로 보자. 뽀로로. 좋지?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기는 여보랑 나랑 여기서 이제 안방이야, 안방. 오. 여기서 우리가 잘 거라고 여보. 그리고 여기는 바로 화장실. 화장실이 길쭉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괜찮아. 뭐 응아만 할 수 있으면 뭐 다 화장실이지 뭐. 그리고 여기 2층에는 말이야. 요루루 방이랑 덤덕이 방이 있다고. 기대되지. 오지 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자. 엄청 넓지. 야. 자, 여기가 이제 덤덕이랑 요루루 방이고 여기가 말이야 화장실로 쓸 거야. 예. 2층 화장실이 더 넓네. 아, 그럼.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별을 볼 수 있어. 아, 엄청. 와, 경치 봐. 마을이 엄청 좋아. 야, 진짜 마을 좋다. 여보. 여기 있으니까 말이야 공기가 너무 좋아서 코가 멍 뚫렸어. 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보 내 피부가 더 탱글탱글해지는 것 같아. 야, 여기 공기가 썩어버렸어. 누가 방귀 꼈어? 또 누구야 누구야? 냄새. 아 어쨌든 오늘 이사 왔으니까 이삿짐을 풀어야겠지. 응. 자, 그렇다면은 요루루랑 덤덩이는 2층을 맞고 여보랑 나랑은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삿짐을 풀게. 니네 여기서 고생해줘. 알겠어. 아, 여보. 아, 이제 이삿짐을 좀 풀어볼까? 애들도 옆에서 위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그럼 여보는 부엌을 하도록 해. 나는 거실을 할게. 알았어. 아, 여기서 이제 재밌는 영화도 보고 TV도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좀 놔볼까나. 일단은 TV는 여기가 좋겠다. 아, 그래. 여기. 여기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참나무 책상을 여기다가 책꽂이를 놓는 거야. 그럼 책 보기도 편하겠지.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거지. 됐다. 여보. 새로 산 냉장고는 마음에 들어? 이거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보 있잖아. 중고야 여보. 중고. 아, 들켰네. 중고나라에 샀는데. 자, 쓰레기통도 넣고. 네, 그럴 줄 알았어. 일단은 소파는 푹신푹신한 걸로, 새로 산 걸로 놓고. 됐다. 야, 지금 TV랑 좀 엇갈렸네. 자, 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여보. 이렇게 또 새로운 집에 오니까 말이야.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 우리 신혼 때 말이야. 그때 생각나는구만. 그때는 참 알콩달콩했지 우리.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리 와 하면 여보가 뚜르르 달려오고 그랬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맞아. 모르겠어. 아이고. 아유, 여보도 많이 늙었어. 애들 키우다 보니까 말이야. 아, 조금 늙었지. 아주 젊어 근데. 아, 그렇지. 자, 여기다가 전화기도 놔야겠다. 집 전화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요즘에. 노래도 들으려면 레코드도 넣어야겠지. 좋아. 자, 여기다가 CD도 넣어야겠다. 음반. 자, 하나 꽂아놓자. 오, 좋잖아. 책도 꽂아넣어볼까? 책도 한번 꽂아볼게요. 책이 왜 안 들어가지? 책. 자, 여기는 우리 남편을 혼낼 수 있는 뭐야? 여러 가지 도구를 놓고. 저거는 조리개인데 후라이팬이랑. 아, 여보, 여보 술 먹었을 때만 그러는 거니까. 여보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개가 된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일단은 거실은 책만 좀 채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방법이 있나? 그래, 여기 좀 허전하니까 책장으로 좀 채워 넣어줘야겠다.
좋았어. 아유, 책이 엄청 많으면 좀 지식해, 좀 고지식해 보인다니까. 꽉 찬 느낌이랄까. 맞아. 우리 책도 안에 있는데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어요. 아, 좋아, 좋아. 되게 집이 넓고 좋잖아. 좋았어. 너무 좋다. 아, 시계를 넣어야겠네. 시계. 선반에다가 시계도 좀 놔주고. 여기다 시계 하나 넣을게요. 시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출근할 때 시계 보면서 밥 먹으면 좋지. 아, 그럼 이 원형. 오케이. 시계도 많이 넣고. 이뻐졌는데? 확실히 약간 거실 느낌이야. 야, 여기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야구를 보는, 맥주 한 캔 먹으면, 야구 먹으면, 아주 좋겠다. 아, 엉덩이 치워요.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아유. 좋다, 여보, 좋다. 소파 너무 좋다. 이리 와서 좀 누워봐. 내가 키 파줄게. 아, 그래, 그래. 또 이거 오붓하게 이것도 신혼 느낌 내는 거야. 아유, 좀 앉아봐. 아이, 간지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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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아이, 여보. 아, 이걸 좀 봐. 여보, 뒤에서 이런 이따만한 게 나왔어. 이따만한 게. 이거. 아유. 야, 이 정도면은 뭐. 때가 나왔는데, 귀에서 때가. 아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충 부엌이랑 여긴 된 것 같은데, 우리 안방을 좀 꾸며보도록 할까? 아, 그래요, 그래요. 좋아, 좋아. 자, 이제 침대를 내가 좀 놓을게, 여보, 근데? 또 침대 하면 생각나니까 또 우리 오붓하게 또 신혼 때를 좀 보내볼까, 응? 아유, 안 돼. 셋째는 안 돼, 여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셋째까지 좀 무리겠지. 내 월급으로는 말이야. 나는 여기다가 시계를 둘게. 좋아, 자. 좋아, 좋아. 넣고. 스탠트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좋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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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화장대도, 화장대 여기다 놓는 게 어때, 여기다? 아,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아니, 여기, 이때쯤, 이만하게? 알았어. 좋다, 좋다. 오! 짠! 됐다. 이쁘다. 이쁜데. 이뻐. 오, 의자도 놓고. 좋아, 좋아. 자, 좀. 그것도 놔야겠다. 옷장도 놔야겠다. 옷장을 어디다 놓지? 여기다 놓는 게 좋겠다. 여기 어때? 나갈 때 후다닥 입고 후다닥 나가기 딱 좋아. 그럼 그럼. 야, 집이 넓으니까 너무 좋아, 여보. 어디다 놔도 다 어울린다고. 그렇네, 그렇네. 됐다. 이 정도면 됐고. 여기는 옆에 우리 화장실인데 화장실 좀 좁아. 난 이 화장실 안 올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좀 심심한데? 좀 느낌을 좀 주자고, 한번. 응아만 하면 되지, 응아만 뭐. 2층에 또 화장실 있으니까, 여보, 그리고. 그럼, 그럼. 자, 여기다가는, 변기를 좀 끝에 놓자. 그 다음에 휴지를 좀 할 수 있는 걸로 놓고. 자, 손 씻는 거는. 요따. 이거 손 씻는 거 아니야, 여보? 그럼 뭐야? 욕조야. 욕조야? 응. 이걸 어디다 놓지? 고민인 걸? 여기는 욕조 놓을 데가 없는 것 같아, 여보. 그러니까 여기 샤워기를 놓자 대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좋아, 좋아. 샤워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말이야. 그럼. 야, 여보, 일로 와봐. 때 좀 한번 밀어보게. 들어가봐. 아유, 왜 이게 난 때 안 나와. 때 안 나온다고? 밀어보면 다 알아. 나 때 안 나오는데. 여보, 이거 뭐야? 이거 막국수 뭐야? 막국수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여보. 오늘 이걸로 저녁 먹자. 미역국 해줄게. 그래. 현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우리 내가 쪼쪼빵이 하나 남는데 쪼쪼빵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내가 말이야,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부장님도 돼야 되는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아유, 맞는 소리네. 여기 승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컴퓨터도 놓고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야.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니까 말이야. 여보, 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 회사에서? 여보, 커피 타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 내가 말이야, 구독자 54만 명이야, 여보.
오, 우리 여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어이, 그럼. 지금 이것도 아니, 다 TV에 보니... 나가고 있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여보가 TV에 더 나오는 걸 본 것 같아. 어이, 그럼. 전체를 들켜버렸네. 좋아, 좋아. 여기다가, 서류를 놔야겠어. 오늘 일할 것도 좀 놔야겠어.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야.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잖아. 아, 그럼. 얼마나 화정적인 사람이야. 오, 이뻐, 이뻐, 이뻐. 여기서 일하고 싶어. 여보, 여기서 옆에 일을 앉아가지고, 창문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먹는 거야. 이게 바로 남자의 로망 아니겠어? 그러면 난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여보, 힘들지? 이렇게 해줄게, 그치? 앞으로. 그래가지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거지, 여보가. 그래. 그때 딱 뒤도는 순간, 말이야. 여보가 또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거지. 아, 그래. 잠은 중요해. 여보, 이 동네에 나와봐, 나와봐. 풀 냄새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동네에 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여보, 아무래도 이사를 너무 잘 온 것 같아. 이 마을 사람들 봐. 마을 사람들이 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착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잖아. 그래, 마을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여기는 범죄도 없을 거야, 범죄도. 오, 그럼, 그럼. 야! 도둑이야! 이 말이 도대체 내 거야! 보지 마. 도둑이라는데 도둑 아니야. 이웃 사람일 거야. 들어와. 여보, 문 잠궈, 빨리. 여보, AK 있어? 우리 집에 AK? 총 있냐고, 총. 그런 게 어딨어! 아, 사야겠어! 내일 당장 사자! 아, 여보! 애들은, 다, 짐을 다 정리했을려나? 아, 그러게! 애들이 말이 없네! 잘했겠지! 애들아! 아따따! 애들아, 짐 다 정리 다 했어? 아따따! 다 끝났어! 여기는 왜 이렇게 허전해? 아직, 짐이 없나, 여기는? 나중에 장난감 어지러워서 놀 거야, 여기서. 아이, 그래. 그럼 방 한번 보자, 방 한번. 오. 여기가 동동이 자리고, 이거 요루루 자리구나. 야, 이거 아늑한 걸. 오, 알았어. 장난감도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이거 화장실인가, 여기가? 화장실이지? 아, 이거 화장실 엄청 넓고 좋네, 그러니까. 됐다. 잘했네. 내려와, 이제. 아유, 이제 집 정리 다 했으니까 말이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은 걸. 이렇게 또 앉아.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살 집이야, 얘들아. 너무 좋지 않니? 너무 좋다. 얘들아, 이제 여기서 오순도들이 재밌게 살아보자. 알겠지? 아따.